와서 지는 게 왔다 미다 왔다는 경남 고성군 동해변 왜곡 1기 535번지에 있는 구절산 폭포 안에 용두 폭포를 찾았습니다. 구절산의 거대한 남벽을 타고 내려오는 폭포는 수량이 많을 때는 하나의 폭포로 보이나 평소에는 9개의 폭포로 나누어집니다. 거대한 남벽과 함께 만들어진 폭포 안에 거대한 용두 폭포의 모습을 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렁다리 위에 있는 상부까지 지금부터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주차장이 세 곳이 있고 화장실도 공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왔다와 함께 구절산 폭포암의 모습을 다리 밑에 개물이 있긴 하겠습니다. 있는데 너무 물이 적어.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약간 경사가 지네요. 오른쪽에도 계곡은 있어. 그런데 물이 영 형편이 없어요. 네, 물이 흐르고 여기 폭포 아닌 폭포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폭포가 흐르네요. 이제 최하부에 폭포라고 볼 수 있는데 수량이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길이는 한 15m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래 여기까지 보시면은 저 아래까지 봐야 되니까요. 굉장히 깁니다. 첫 번째 폭포가 내려오는 곳인데 저 위에서도 쭉 내려와 이어져요. 이어졌는데 여기 이제 소가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예, 폭포 여기 이제 작은 소가 있고 저 위에서 이제 폭포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폭포가 저 아래로 거대한 바위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폭포가 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한 10m 넘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번 살짝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한 5m 넘게 다시 내려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m에서 20m 나무 사이로 이제 또 두 번째 폭포가 보이네요. 쭉 보시면 저 위에서 아래로 쭉 이어지는데 한 10여m 정도 됩니다. 두 번째 폭포는 이 암벽 사이로 요 물이 나옵니다. 여기 물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 나옵니다. 이 흘러 나온 물이 이렇게 거대한 암벽을 타고 내려갑니다. 높이는 거의 뭐 이것도 한 15m에서 20m 정도 될 듯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물의 수량이 많지 않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아래로 쭉 떨어집니다. 요 아래가 약간 경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폭포는 한 길이는 20m 정도 되고 수량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제가 폭포 사이에 왔는데 저 위에서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흘러 내려옵니다. 저 위에서부터 이제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저 아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한번 회전을 먹고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수량이 많지 않은 게 조금 아쉽네요. 자, 이 폭포로 내려가는 데가 지금 이 계단 뚝이에요.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저 위에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양쪽으로 거대한 암벽이 있습니다. 여기가 구절산의 폭포암입니다. 이제 폭포암이 왼쪽에 보이고요. 위에 거대한 암벽이 있고 양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산이고 그 사이에 출렁다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폭포가 내립니다. 여긴 주차장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위로 떨어집니다. 이곳이 구절산의 폭포암입니다. 폭포가 있고 거대한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출렁다리가 저렇게 놓여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고성에 있는 폭포암입니다.
거대한 남백 사이로 계곡이 생겼고 그 위에 출렁다리를 나눴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거대한 암벽 사이로 계곡에 물이 흐르고 폭포가 생겼습니다. 저기 폭포암의 유래와 전설이 쭉 있습니다. 용의 머리 위로 폭포가 흘러가지고 용두 폭포라고 이렇게 됐다고 하고, 바로 폭포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곳이 구절산 폭포암에 있는 용두 폭포입니다. 용의 머리가 보였다 해서 용두라고 합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 폭포 수가 현재는 많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길고 거대합니다.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바위까지 내려옵니다. 여기 관람하는데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절산 폭포암에 있는 용두 폭포입니다. 여기가 용소이고요. 용이 여기에 머리를 내밀 때 해서 용두 폭포라고 합니다. 정말 거대합니다. 엄청납니다. 양쪽으로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왼쪽으로도 거대한 바위가 있고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위에 출렁다리에서 아래로 폭포가 내려옵니다. 바로 이곳이 구들산의 출렁다리입니다. 저 여기가 상부에 있는 폭포 같아요. 여기에 폭포가 아홉 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출렁다리 위쪽에 이제 내려오는 폭포에 쭉 이어져가지고 여기 출렁다리까지 옵니다. 구절산 출렁다리는 지상에서 50m 높이에 35m의 길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로는 9개의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저 뒤로 쭉 이어지고 아래로는 거대한 협곡이 이루어졌고 저 아래로 다시 폭포가 내려갑니다. 출렁다리에서 바라본 폭포입니다. 요 아래로 내려가네요. 출렁다리 아래로. 여기 폭포 안에 폭포를 한번 보면요. 요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저 출렁다리 위까지 있습니다. 저 거리는 거의 1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쭉 이어집니다. 물론 일직선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크고 작은 낙차를 하면서 아 엄청나네요. 오늘은 경남 고성 구절산의 폭포암의 용두 폭포를 감상했습니다. 정말 비경입니다.